40년 전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그 해.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개국한 지 1년밖에 안 된 서울의 한 신생 방송사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동계 종목 대중화를 위해 빙상 종목 독점 중계를 시작한 건데요.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지상파를 가진 방송국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도 꾸준히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동계 강국으로 일어서는데 조그마한 이바지는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중계를 시작한 그해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고 그 후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속속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꽃은 밴쿠버 빙속 3인방이죠.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가 활짝 피었습니다. 피겨에서는 2004년 이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김연아 같은 선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송국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니어 무대 데뷔 때부터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2014년 소치에서의 마지막 연기까지 피겨 여왕의 등장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됩니다. 빙상 종목에서 시작된 중계는 썰매를 포함한 설상 종목까지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방송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중계 횟수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쌓였고 전문 중계 인력도 양성이 됐는데요.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김연아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윤성민 선수, 오늘 대한민국 스켈레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씁니다. 대부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선수 출신이나 종목 전문가가 없어 해설위원 발굴도 쉽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방송국 역사상 최초로 동계 종목의 거의 대부분의 해설자들을 현지에 모시고 가서 생중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노하우가 이제 거의 8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꼼꼼하게 중계를 해드릴 거고요. 밴쿠버 올림픽 단독 중계를 통해 중계 전문성이 확보됐고 중계진들은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이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렇게 세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많고 그 출전하는 국가들도 많고 해서 그 국가들과 어떤 선수들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축적되는 게 노하우라고 한다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독점 중계를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봅슬레이 2인승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순간은 중계를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세계 정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아이스 하키는 또 어떻습니까? 변방의 소름에 아쉬움을 삼키며 절치부심. 마침내 세계 선수권 1부 리그에 올라서는 감격적인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평창에서 꽃피울 설상 종목의 기대주 스노우보드 평행 대회전의 이상호,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의 최재우 선수가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여러분은 SBS를 통해 지켜보셨을 겁니다. 중계진의 성장과 선수들의 성장이 맞물려 나타난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창 올림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SBS는 오랜 시간 축적된 중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재밌고 다양한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 과정을 담은 미니 다큐. 낯선 종목이 많은 동계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 규칙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요 선수, 라이벌, 스타 선수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을 직접 만나 각오도 들었습니다. 중계 현장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현장감과 또 선수들의 호흡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평창 2018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편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중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석, 풍성한 볼거리가 함께하는 올림픽 방송.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